XSFM입니다. PODERA. 지난주 내내 야근에 외근에 대충 때운 끼니가 몇 개지? 오늘은 제대로 먹어보자. 진한 풍미에 씹히는 건더기까지 풍부. 벌써 다 됐군. 평범한 식탁의 작은 변화. 프리미엄 간편식 드림인. 첫 번째 사연을 봅시다. 자, 백상민 씨의 사연은 백상민 씨의 철저한 준비성으로 인하여 이 장르의 독특한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에디터가 저희에게 어드바이스 해준 대로 우리가 이 대사를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역진상 사연.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파씨 관계자 여러분. 저는 요파씨 창세기 허밍맨의 허밍부터 들어온 애청자 백상민입니다. 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허밍맨은 몰라요, 나는. 그게 뭐냐면요. 네. 오랜만에 요파씨 히스토리 2회인가 그랬어요. 네. 저희가 그냥 사연을 보내달라 그랬지. 네. 뭐 인생 고민이나 뭘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2회쯤인가 3회쯤에 어떤 분이 이걸 녹음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아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 네이버 지식인에 가끔 올라오는 그거 아닌가요? 그 전 놀려야지 네. 하고 이제 넣었다가 네. 출근을 하는 길에 자꾸 그 사람의 목소리가 생각이 나서 하다 보니까 무슨 노래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 허밍맨이 전설이 되었다. 그 누구 노래였더라? 기억이 안 나. 에어서플라이였나 뭐였나? 예. 아니 가끔 그 땡이버 지식인을 보면 네. 신묘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랄랄랄랄라 이렇게 텍스트로 써 있는데 그렇죠? 그걸 보고 노래를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요파 씨 처음 시작 때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게 허밍맨인데. 그럼 이제 10년 들으셨다는 거예요? 장르가 바뀔 뻔했군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네. 사건은 오늘 점심 시간 이후 지난 주에 쓰셨네요. 23년 8월 21일. 오후에도 바쁘게 업무를 보던 중인 1시 21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지만 일단 받았습니다. 자, 녹음하신 게 있어서. 오, 녹취가 있어요?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X입니다. 네. 네, 지금 출시된 최신 스마트폰을 할 부분 부담되지 않으시도록 최대 정책으로 혜택 받아볼 수 있으시네요. 제가 몇 가지만 고객님께 여쭤보고 상세하게 혜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하시겠지만 이게 자동 녹음을 켜놓는 기능이 있잖아요, 요즘은. 아,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그 백상민 씨가 뭐 밖에서 받으셨는지 아니면 창문 열어놓고 받으셨는지 아니면 선풍기 틀어놓고 받으셨는지 뭔가 바람 소리가 있고 예. 우리가 흔히 이런 전화를 받을 때 듣는 말이죠. 예. 예. 뭐 스마트폰 할부금 부담되시지 않으시도록 뭐 블라블라블라. 네. 평소 같으면 바로 괜찮습니다 하고 끊을 텐데 안 그래도 사용한 지 4년이 넘어가는 폰이 한 달 전쯤부터 가끔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는 증상이 있다가 저번 주에는 하루에 두 번이나 동일 증상이 발생해서 이제 보낼 때가 되었는가 싶어 새 휴대폰을 찾아보고 있던 차라 잘 됐다는 생각에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고객님 현재 지금 핸드폰은 어떤 기종 이용 중이세요? V50이요. V50이면 고객님 사용 기간은 한 2년 이상 되셨죠, 네. 네, 요금은 고객님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 납부증이세요? 4만 원 정도요. 4만 원 정도요? 네, 확인 감사드리고요. 지금 고객님 쓰시는 LG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제 단종되신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플립이나 폴드5로 최대 정책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반으로 컴팩트하게 접히는 플립, 그리고 옆으로 크게 펼쳐지는 폴드 중에서 어떤 모델 안내 받아보시겠어요? 가장 최신이라 플립과 폴더만 안내하나? 난 그냥 바타입이 좋은데. 더 쉽습니다. 뭐 저는 이게 이상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진 둘 다 싫습니다는 혹은 뭐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 없나요? 네가 좋겠지만 저는 이런 전화를 안 받아봤잖아요 잘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게 그러니까 플립이냐 폴더냐라는 약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같은 이 선택지를 저는 처음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 같아도 약간 당황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이게 아마 그 가격 때문에 판매고가 시원치 않은 플래그십이나 바로 그 옆에 모델 같은 걸 밀어내는 어떤 행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고가 장비일수록 뭐 갑자기 전화를 받은 고객이 아이쿠나 좋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낮단 말이에요. 예. 보통은 이제 뭐 갤럭시를 말할 것 같으면은 그냥 저 할부로 싸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쵸. A 시리즈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예. 그니까 뭐 아이폰이라면 아마 SE를 쓴다거나 예. 그냥 뭐 카메라가 되고 뭐 아이폰이니까 뭐 이 정도로 예. 생각하고 예. 그러면 이제 폴더나 플립이란 말 들으면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폴더와 플립이라는 말이 예. 요즘은 비싼 것 그쵸. 이잖아요. 또 바뀌었죠. 예. 그러면 이제 비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건 없나요라는 말 대신 화끈짝 놀라서 싫은데요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지금 우리는 목소리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이게 또 아주 어르신들 중에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노인이라고 무시하냐? 야, 폴더? 폴더? 아, 어르신이면? 예, 아주 옛날 폴더를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죠. 그 폴더와 이 폴더가 다르잖아요, 요새. 완전, 폴더는 비싼 거잖아요. 예. 예. 백상민 씨는 아무튼, 둘 다 싫다라고, 정확히는 둘 다 싫습니다. 네. 라고 했습니다. 녹취는 곧 끝납니다. 네. 마지막 글 들어보시죠. 꺼져, 그러면, 개새끼야. 전략 공천이 있다면 월장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거 만나면 서로 인사말 대신 이거 해볼까요? 꺼져 그럼 개새끼야. 만나면 이제 헤어질 때 해야죠. 아, 예, 오늘 녹음 잘했고요. 꺼져 그럼 개새끼야. 그 제가 예전에 그 안승준 군하고 같이 연습했던 영어 회화 있잖아요. 네. Who are you? 법규고 3단계 대화. 앞에 내용은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백상민 씨의 태도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할 필요가 없. 그 저는 사실 이 녹취는 에디터만 들어봤고, 네. 저는 이 대사만 읽고 왔는데, 네. 혹시 백상민 씨 뭐 잘못했나? 에... 이 사람은 욕 들을 만한 짓을 했나? 죄송합니다, 백상민 씨. 이런 화끈하게 불안한 분을 다 봤나?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제 뭐야 판매원의 입장에 한번 이입을 해봅시다. 네. 네. 보통은 그렇죠. 이렇게 판매원 입장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아웃바운드 콜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시간 대비 효율을 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반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빼는 경우도 있어요. 좀 능숙한 분들의 경우에는 딱 들어. 근데 목소리가 지금 백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딱히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렇죠. 흉내를 내보죠. 네, 아닌데요. 좋은데요. 약간 이 정도 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약간 이제 긴가민가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도 직접 말씀하시지만 약간의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 라고 했는데 이 호기심이 목소리에 전혀 묻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싶다면 목통 어때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라더나. 그럼 뭐 어떤 제안인데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그래도 있을 것 같아서 쭉 풀었는데 둘 다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바빠 죽겠는 거죠. 그죠. 근데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가장 빨리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해 봅시다. 아, 그러시군요, 고객님. 그러면 뭐 저희가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는데 40초를 뒀습니다. 다 싫습니다. 아, 그럼 고객님 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전화를 가장 빨리 끊고 다음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 이건 거죠. 저는 감정적이라기보다 굉장히 효율적인 루트였다. 해외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 회사의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 기초적으로는 한국말로 떠드는 옆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인 것도 있는데 네. 한국이 요즘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이 동네 물정 보려고 들어보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게 한국이다.
전 심지어 백상민 씨 잘못도 없지만 네. 이 상담사가 나쁜 사람일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에 이렇게 네. 버튼이 눌렸는지 우리는 죽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요. 백상민 씨 탓은 0.01% 있습니다. 예. 네. 꼬마 아이가 손가락을 뺐을 때 땜은 바로 무너졌으면 그건 꼬마 아이 탓인가? 그럼 그렇죠. 걔만 잡아 수사하면 네. 됩니까? 그건 현 정부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담원분은 앞에 비슷한 케이스로 10분 썼는데 안 산다는 사람을 5명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측면에서 이미 무너져 있던 거예요. 예. 예, 그런 분을 상대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 진상 손님을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있던 1층 노동자가 만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맞아요. 케이스인데 이제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망가져 있어?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 뭐 비난부터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 백상민 씨 편이에요. 좀 더 네. 보죠. 네. 이렇게 통화가 종료되고 몇 초간 이거 뭐지 하다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일하면서 전화를 받다 실수한 게 있나 싶기도 해서 다시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돼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난 이게 더 웃길 것 같아 들어봤는데. 네. 자기가 봐도 좀 자기 힘이 없는 내가 힘이 없다 정도. 근데 그 평상시 애티튜드일 수도 있잖아요, 백상민 씨. 아, 그렇죠. 예. 예. 아마 둘 다 싫다는 부분에서 제가 놀린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이전 다른 판촉 전화에서는 혹시 원하는 기종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그냥 끊는데 욕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면 오더가 정확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플립은 뭐, 폴더는 뭐. 그러면 다른 거는요? 그러면 우리 다른 거 이번에 안 팔아? 그럼 빨리 끊어. 이렇게 오더가 나온 거죠. 그 저는 그게 이제 그 표층 바로 아래에 있는 예. 문제고 그 아래 심층에 뭐가 깔려 있는지가 훨씬 궁금하잖아요. 거기 사무실 분위기는 어떤지, 예, 집안 분위기는 어떤지 이 양반이 어디 갔어? 보통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고 하던데 반대의 경우는 새롭네요. 이 녹음이 된 것도 저는 신기하네요. 와. 이런 일이 없겠느냐? 있을 거예요. 빈도가 너무 적어서 그렇지. 네. 이 백상민 사연 소개해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이게 흔한 경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사연 통화 후 콜센터로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은 통신사는 지역번호나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번호인 저에게 온 070과 같은 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는 자신들의 직영 판매가 아닌 일반 판매점이나 다른 판매점인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폰을 구매해라라고 오는 전화에 99%는 본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하청을 줬기 때문이기도 한데 하청 안 줘도 하는 회사들 많거든요. 네. 본사에 물어보는 건 헛수고입니다. 높은 확률로. 근데 하청을 줘도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열이 받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본적인 가이드를 가끔 어기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많죠. 예, 뭐 밤 10시 반에 전화를 한다거나. 아, 진짜? 예. 왜? 해외 서양에서거나? 폰 쪽은 조금 그래도 굉장히 규제가 강한데 폰 네. 말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사장님 이번에 어디에 새로 골프 리조트가 오픈을 했는데요. 네. 뭐 투자를 하시면은 이런 전화를 엄청 받습니다. 근데 얘들은 휴대폰으로 밤 10시, 11시에도 막 전화를 해요. 왜지? 프리미어 리그를 볼 거라고 생각하나? 근데 여기도 이제 따져보면 결국 그거죠. 우리 땡땡 건설은 이제 그런 걸 직접 하지 않는다. 그냥 뭐 영업사에서 잘못한 것 같다 하고 퉁을 쳐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럼 니들을 책임을 져야지. 이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외주화의 문제죠. 아, 이거는 그 아실에서 많이 얘기하는 문제. 네네네. 근데 나는 그러면 밤에 자다 깨갖고 혼자 승질이 나는데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이게 그 이론과 실제가 있는데. 네. 이론에서는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 이 실제가 풀리잖아요. 네. 근데 실제에서는 본사 상담사는 알아낼 방법이 제로입니다. 맞아요. 본사 상담사는 그거 알아내려고 하면 벌점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 뭐랄까? 저는, 되게 당황하셨겠죠? 갑자기 욕을 그냥 전혀 상상하셨... 대박, 진짜. 아니, 저는, 저랑 문학이는 지금 대본을 보고 있으면서도 놀랬어요. 정말? 이러면서.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정말 우리가 좋게 된 많은 이야기들 겪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멍청이 대행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뭔가 삽질을 해서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직면되는 사람들.
근데 야 이거는 너무 슬픈 게 스스로 아무것도 안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전화를 받은 와,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내가 더 전화를 많이 받은 죄? 그거 말고는 없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일시부 우리 부담스러우시면 지금부터 할부를 빨리빨리 정리하신 다음에 그냥 저 통신사 폰 말고 예, 사세요. 그걸 산다고 해서 뭐 저기 전화가 안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1년 이내 중고 이런 건 배터리 100%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시고 전화를 빨리 끊으시면 되잖아요. 예. 이걸로 사서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놀라운 경험입니다. 백상민 씨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